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Intermingled Souls, 서로 섞인 영혼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혼합된 영혼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샤라 게굴림 Chapter 13, Section 3고요. We explained previously that every limb of the 248 limbs of the soul of the Adam or of Adam is a root unto itself and includes countless soul sparks.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계속 설명해 온 바와 같이 아담의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248개의 모든 신체 기관들은 일종의 하나의 뿌리로서 itself, 자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그 속에 countless, 셀 수 없이 많은 영혼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영혼의 공동체적인 영혼으로서의 아담은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그 아담에게 속한 모든 세대들의 영혼들, 셀 수 없이 많은 영혼들의 뿌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뿌리이고 그 속에 있는 영혼들의 뿌리이기도 하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러나 when Adam and his wife Eve or Hava sinned as well as Cain and Abel, their children, all the soul sparks became mixed together.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이후에 마찬가지로 가인과 아벨이 죄를 진 이후로는 그 속에 속한 모든 영혼들은 서로 섞이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아담과 하와로 상징되는 어떤 상위의 영혼들이 있었을 거고 거기서 파생된 어떤 가인과 아벨로 상징되는 영혼들이 있었다면 그들이 이제 죄를 짐으로써 상위에 있던 영혼들이 하위로 이렇게 뭐 어떤 의미로는 타락했다고 하고 어떤 의미로는 추락했다고도 하고 하여튼 위에 있는 것이 아래로 아래에 있는 것이 위로 가면서 막 섞였다는 것이죠. 마치 이전 영상에 나왔다시피 본질적으로 잠재적으로는 가인의 영혼이 더 높지만 어떤 의미로는 아벨의 영혼보다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아벨의 영혼이 더 높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섞였다는 것이죠. Accordingly, sparks of Adam combined with those of Cain and Abel and sparks of Abel with Adam's and Cain's and so on. 따라서 그 결과 아담의 영혼들은 가인의 영혼들 혹은 아벨의 영혼들과 섞이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아벨의 영혼들은 아담의 영혼과 섞이거나 혹은 가인의 영혼과 섞이게 되었습니다. 혹은 둘 다와 섞이기도 했습니다. 주석을 보시면요. The reason for this is that all mistakes are drawn from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이렇게 섞이게 된 원인을 우리가 굳이 따져본다면 이 모든 사건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질서들이 흔들리는 것이죠. 이 모든 사건들의 원인들은 from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물리적 의미에서의 혹은 어떤 지적 의미에서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기보다는 카발라에서 의미하는 다트 라는 개념에서의 어떤 문제가 이러한 사건을 일으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Its outstanding quality is the mix-up. 따라서 본래 가지고 있었던 이 다트라는 사실 카발라적으로는 유대교 카발라적으로는 선과 악을 알게 한다라는 것은 솔직히 좀 종교적일 수도 있겠지만 선과 악을 나르는 기준이 신이죠. 그런데 그런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 혹은 판단함의 어떤 능력이 어떻게 보면 무너졌다. 뭐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t's outstanding quality. 사실 그거는 굉장히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차원의 지식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걸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믹서, 어떻게 혼합되었다, 혼재되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혼재되었다, 뭐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여러 경우의 수가 생겨나게 되었고 여러 의견들이 발생됐다. 뭐 이렇게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의 탄생이라고도 볼수 있겠고, 혹은 쉽게 알수 있는 답을 어렵게 찾아가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계속 보면요, The chief component of the rectification process involves straightening out the mess and separating each thing to its proper place.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지식의 영역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우리는 그 목적을 알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혼합된 혹은 혼재된 것을 다시 질서 있게 되돌리는 것이 결국 궁극적인 마지막 모습이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그 마지막 모습이 바로 rectification, 고치는 과정의 어떤 목적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과정, 즉 고치는 과정의 주된 일은 straightening out the mess. 어떤 이렇게 굉장히 혼재되고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다시 바르게 질서 있게 정리하는 것이며,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각각 혼합된 요소에서 어떻게 보면 한번 해체시킨 다음에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청소하는 거라고 할수 있겠죠. 원래 자리로 되돌린다. 이런 의미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One of the main themes of Zsára Gyógyulim is to learn about and understand the mix-up.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또한 샤라 길굴림이 의미하고자 혹은 표현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 바로 이러한 현실, 즉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영적으로 혼재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This in itself is a great step to fixing it up. 따라서 현실이 실제 현실이, 그러니까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현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이 정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만 해도 큰 진보이다, 큰한 걸음이다, 뭐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죠. 하시디즘의 의미를 빌려오자면, 하시디즘에서는 실재하는 것은 신밖에 없다고 하죠. 사실 우리가 아는 현실은 사실 진짜 현실이 아니고 신만이 실제 존재한다. 왜냐면 이제 피조 세계를 감싸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고, 실제 세계에 내재하는 것또 하나님의 신성이다라고 표현할 때의 의미에서 아마 실존하는 것은 신 외엔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본문을 다시 돌아오면요, therefore, 따라서 sometimes the nefesh of a person will be from Cain, but the ruach comes from Adam.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네페시가 가인으로부터 비롯되었을 수 있는데, 놀랍게도 루아크는 아담으로부터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영혼인 네페시는 가인으로부터 뿌리를 두고 있는데, 루아크는 아담으로부터 뿌리를 줄수 있다는 것이죠. For once they mix together, they bond. 이렇게 가인으로부터 온 네페시와 아담으로부터 온 루아크가 나라는 그릇 안에서 만나게 됐을 때, 그들은 서로 어떤 의미에서 섞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섞인다는 의미는 어떤 액체가 섞인다는 의미보다는 여기서는 약간 사회적인 의미에서 they bond, 약간 그들은 이제 운명 공동체가 된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죠. Sparks of Adam often come together with sparks of Cain, the ruach from Adam and the nefesh from Cain. 그리고 때로는 또 다른 예로서 아담의 영혼이 가인의 영혼과 함께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아담의 루아흐가 가인의 네페쉬와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 아담과 뭐 가인과 아벨만 놓고 보더라도 뭐 최소한 뭐 6개의 경우의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어떤 하나의 네피시에서요. 그것처럼 어떤 네피시와 심지어 네시아마까지 이런 식으로 여러 경우의 수로 섞일 수가 있다. 여섯 가지도 아니겠네요. 왜냐하면 네피시와 네시아마까지 다 아담으로부터 올 수도 있으니까요. 뭐 27가지가 될까요? 하여튼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It is the same matter with respect to the neshama, with the ruach and the nefesh. 이러한 경우는 이제 neshama에까지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nefesh에서도, ruach에서도, neshama에서도 각각 이렇게 아담 혹은 가인 혹은 아벨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Thus, 따라서, if a person works to rectify his nefesh, which happens to be from the level of Cain, until it literally becomes similar to the ruach from the level of Adam, then this ruach will enter and become clothed by this nefesh.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네페시가 완성하게 되면 루아크가 오게 되고 루아크가 네페시로 옷처럼 입게 되죠. 그러니까 네페시가 준비되어야지 루아크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네페시가 어떤 의미로 완전히 고쳐지게 되어서 말 그대로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제 네페시 그 네페시에게 비록 그 네페시는 가인으로부터 비롯되었지만 다음에 그에게 들어올 루아크는 아담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했을 때그 아담으로 비롯된 루아크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운명 공동체처럼 가인의 네페시지만 마치 아담의 네페시인 것처럼 아담의 루아크가 그 가인의 네페시로 옷처럼 입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이제 어떤 의미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This applies even though They do not come from the same source and type, one being from Adam and the other from Cain. 그러니까 이제 반복하는 거죠. 이와 같이 비록 그들은 똑같은 곳으로부터 비롯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the same source and type, 같은 유형도 아니고 같은 뿌리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뿌리를 둔이두 영혼이 하나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게 이제 하나가 돼서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제 가인으로부터 비롯된 네페시는 가인으로부터 비롯된 건 확실하고 아담으로 비롯된 루아크는 아담으로 비롯된 루아크이긴 하지만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이랄까요? 어떤 개인성은 가진 상태로 하지만 어떤 사회적인 의미에서의 운명 공동체라는 느낌처럼 그 둘은 함께 일한다는 것이죠. 함께 간다. 뭐 이런 의미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Good things can come out of the tumultuous journey of the haphazard ride of things being out of place. Good things can come out of the tumultuous journey of the haphazard ride of things being out of place. 뭐 요약을 하자면 비록 이제 정상적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른 뿌리에서 왔지 않습니까? 서로 각각 다른 곳에서 왔지만 그리고 어떤 의미로 굉장히 묘한 영적인 여정이 되었지만 그것으로부터 얻는 유익도 있습니다. New connections are made that provide new angles and end up enhancing the soul's own fortis. 이건 좀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식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담으로부터만 네페시가 오고 아담으로부터만 루아크가 오고 아담으로부터만 네시아마가 온다면 아벨이나 가인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을 우리가 알 도리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영혼으로부터 우리의 영들이 구성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관점을 알수 있고 또한 서로가 협력하여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다는 것이죠. 강점을 더 부각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경우의 수가 어떤 거시적 관점에서는 뭔가 더 큰 다양성 가운데에서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The combination of souls will continue until Mashiach and Elijah's coming, at which time everything will return to its proper root. 이러한 다양성, 영적인 다양성 혹은 영적인 결합의 다양성은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메시아와 엘리야가 올 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From that time onward, the Ruach from the level of Cain will join with the Nefesh that it is similar to it from the level of Cain, and the Ruach from the level of Adam will unite with the Nefesh from the level of Adam. 그러니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가인의 뿌리를 둔 루아흐는 가인의 뿌리를 둔 네페시에게로 돌아가고 아담으로부터 뿌리를 둔 루아흐는 아담으로부터 뿌리를 둔 네페시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네페시, 루아흐, 네시마 다 아담에게로 비롯된 것끼리 모여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끼리끼리 원래의 속성대로 모여든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The admixture within the tree of knowledge caused that everything became disjointed and then improperly mixed.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운데 일어난 이러한 혼재, 혼합은 기존에 있었던 어떤 모든 것들을 disjointed. 그러니까 혼재됐다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는 뭐 시너지 낼 수 있다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좋게 평가하지만 부정적으로 본다면 disjointed and then improperly mixed. 그러니까 부적절하게 섞였다는 것도 의미할 수 있겠죠. Sparks were forced to land themselves and join others of different sorts.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굳이 하자면 뭐 하시디즘에서 하는 비유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브레슬로프 레베의 뭐 이런 여러 가지 라비나흐만의 어떤 비유를 빌리자면 원래 왕이었던 사람 원래 왕자였던 사람이 뭐 하인이 된다거나 하인이었던 사람이 왕자가 된다거나 이런 뭐 왕자와 거지 비유처럼 원래 자리에서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을 때 그걸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성공이나 뭐 민주주의 이런 이데올로기를 빼고 본다면 정상이 아닌 것이죠. 본래 자리에서 이제 벗어난 것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요. 여기서 뭐 사회적인 격차나 이런 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래 자리에 없는 어떤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닌데 그러한 모습이 더구나 본인들의 어떤 자발적인 바람이나 혹은 원함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Sparks were forced to land themselves. 강제적으로 그렇게 돼버렸다는 것이죠. 다른 요소들이라. 이건 약간 제 개인적으로 아마 뒤에서 이야기할 것 같은데 심리적으로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뭔가 내가 제자리에 있는 것 같지 않고 내가 이러한 삶이 나에게 맞지 않는 것 같은 약간 이질감 혹은 기시감, 뭐 데자뷰 같은 걸 느끼는 원인을 아마 설명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번 더 보면요. The Tikkun involves restoring each spark to its rightful root. 아무튼 고침이라는 것은, 회복이라는 것은 결국 이러한 모든 각각의 영혼들이 그 빛들이 자신의 원래 자리로 되찾게 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A person may have to go through phases that require him to do things not according to his
essence. 여기서 설명하는 것 같네요. 어쩌면 사람은 좀 의역을 하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not according to his essence, 자신의 본질에 맞지 않는 things, 어떠한 것을 to do, 하도록 require, 요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왠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 지금의 내가 사는 방식이나 어떤 이 라이프 스타일이 나에게 왠지 맞는 것 같지 않은데 왜 나는 이 행동을 해야만 할까, 혹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까 하는 어떤 이상한 약간 이질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At such times, 그때 그러한 경우에 he can be fortified by the knowledge that these are only steps that lead to achieving who he really is. 그런 경우에 만약 우리가 앞에와 같은 지금 이번 섹션에서 배우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를 더 담대하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이냐면 that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이러한 이질스러운 사건들이나 사태들이나 행위들, 행동들은 only steps, 과정에 불과하다. 즉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혹은 진정한 나를 성취해가는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쉽게 이야기하면 원래 내 모습은 혹은 나에게 주어진 영적인 모습은 이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나의 본래 뿌리에 적절한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강제되지만 현재 나에게 맞지 않는 과정이나 자리가 강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과정을 거쳐야 나의 본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여기서 의미하는 샤라기 굴림의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그걸 가르쳐주고자 하는 뭐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this is the secret of the verse. 이것이 바로 다음 말라기 3장 23절에서 24절이 이야기하는 내용의 어떤 신비입니다. 혹은 그 본질입니다. Behold, 보십시오. I will send to you Elijah the prophet before the great and awesome day of God. 그러니까 뭐 약간 한국어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보라. 나는 너희들에게 혹은 너에게 마지막 때에, 아마 여기 마지막 때는 아니지만 이제 문맥상 마지막 때에 엄청난 뭔가 큰 일이 벌어질 바로 하나님의 날, 그때가 오기 전에 선지자 혹은 예언자 엘리야를 너희 앞에 보낼 것이다.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는 어떤 예언이죠. He will restore the hearts of fathers to sons and the hearts of sons to fathers.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은 그 선지자 엘리야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되돌릴 것이며 아버지를 향한 아들들의 마음을, 아들들이지만 이제 자녀들이죠. 자녀들의 마음을 되돌릴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이제 카발라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글들이죠. 아무튼 쉽게 요약을 하자면 말라기 3장 23절에서 24절을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엘리야가 마지막 때에 올 것인데 그 엘리야가 아버지가 아들을, 부모가 자녀들을 향한, 자녀가 부모를 향한 마음을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In other words, he will return each soul to its proper root. Understand this. 이거 이제 샤라 길굴림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해석하자면 선지자 엘리야로 표현되는 어떠한 인물 혹은 어떠한 파르초프일 수도 있고요. 어떠한 존재가 모든 영혼들을 제자리로 돌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석을 보면요. The way must be paved before the great awesome day. 마지막 날 닥칠 거대하고 위대한 그날이 오기 전에 길은 닦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독교에서는 이제 세례요한을 엘리야의 비유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 길이 닦인 이후에 오는 메시아로 해석을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말라기서를 비유로 이제 인용을 하면서 마지막 그 거대하고 뭔가 위험스러운 그날이 오기 전에 길이 닦여야 되기 때문에 엘리야가 보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The intrinsic truth of God's existence and sovereign will then be fully manifest. 그러니까 길이 먼저 닦인 이후에서야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이 어떤 내재적 진리로서 모든 피조물, 여기서 피조물이라는 건 이제 모든 영혼들 가운데 fully manifest, 나타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에디오트 8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Elijah comes to distance falsehood and bring truth close. 엘리야라는 존재는 와서 무슨 행동을 하느냐? comes to distance. 잘못 거짓된 것을 멀리하게 만들고 bring truth close. 진리를 가깝게 만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엘리야라는 존재 혹은 뭐 파라트리스도 있고 뭐 엘리야라는 존재는 와서 어둠을 멀리하고 이제 빛을 끌어온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The great revelation of truth will magnetize each thing back to its source. 그럼으로써 그 엘리야라는 존재는 이 피조 세계에 큰 계시를 가져오고, 그러니까 계시라는 건 빛의 밝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빛이 더욱 강해지게 함으로써 모든 영혼들이 자신의 원래 자리, 뿌리로 돌아가게 만든다. 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이제 샤라 길굴림, 이상 루리아식의 어떤 시스템으로 보게 된다면 앞에 나온 바와 같이 엘리야의 역할이 어떤 하나님의 존재와 어떤 주권 혹은 능력이 내재적인 진리로 자리 잡고 모두에게 밝혀지도록 와서 먼저 정화 작업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릇을 먼저 완성시킨 다음에 그 준비된 그릇에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신성이 담기도록 길을 닦는 것이 이제 엘리야의 역할이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제 오르마키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빛이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오르프니미, 그러니까 내면의 빛으로 완전히 들어와서 하나님의 빛을 과거와 달리 부서지지 않고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수준으로 완성시키는 것이 이제 엘리야의 국면 혹은 엘리야의 어떤 때에 일어날 일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Fathers symbolize the source level. 이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제 앞에서 부모들 혹은 아버지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뿌리의 단계. 제가 이제 뿌리의 단계를 그냥 쉽게 상위의 세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상위의 세계 혹은 뿌리의 단계를 상징하는 것이며 children, 자녀들이라는 것은 symbolize the offshoot, 그 아버지로부터 비롯된 하위의 세계 혹은 그 뿌리에서 비롯된 어떤 branches, 어떤 가지들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ach one will reconnect to where it truly belongs. 모든 피조세계의 것들은 혹은 모든 영혼들은 결국 reconnect, 다시 연결될 것입니다. Truly belong, 원래 본래 그들이 속해야 될 그 자리로 다시 연결될 것입니다. This needs to be well understood. 이것은 잘 이해되어야 할 부분인데요. How not to be discouraged when a person sees himself operating out of character in many ways. 더 읽어보면요. Also, when one sees things around disjointed and out of place.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한 것을 잘 이해하고 되새겨 봐야 합니다. 라고 이제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핏 보면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현실은 굉장히 암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설명하는 것은 독자들의 현실이 굉장히 뒤죽박죽이라고 지금 전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뿌리에 위치해 있지 않고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고 모든 게 믹스업, 뭔가 다 혼재되어 있고 섞여 있고 나는 지금 본래 자리에서 벗어나 있고 내 본래 뿌리랑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미래에 다시 연결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현실이 결국 나쁜 쪽으로 해석되면 discourage, 우리로 하여금 실망케 만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여정을 가는 자신감을 오히려 훼손시킬 수 있고 또한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현실을 봤을 때 out of place, 원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현실을 보면서 실망에 빠지거나 좌절에 빠질 수도 있겠죠. 어떻게 그걸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This could include foundational things such as having the wrong business partner, working the wrong job, having the wrong mate, and so on. 이제 주석가는 이걸 이제 현실적인 차원으로 좀 더 가져와서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실존적 고통과 좌절은 다음과 같은 예시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wrong business partner,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잘못된 파트너를 만난다거나 혹은 나에게 맞지 않는 잘못된 뭔가 내가 느끼기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맞지 않는 직업을 얻는 경우라던가 혹은 나에게 맞지 않는 좀 조심스럽게 한데 나에게 맞지 않는 배우자를 만난다거나 하는 여러 뭔가 이질감과 약간 뭔가 영적인 의미에서의 기시감 혹은 데자뷰 혹은 어떤 뭔가 옳지 않다는 느낌 내가 원래 있어야 될 모습이 아닌 것 같은 원래 내 모습이 아닌 것 같은 약간 이런 이질감들이 현실에서 느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통과 좌절의 어떤 저변에는 foundational things, 그 저변에는 앞에서 설명한 영적인 혼재가 바로 이러한 원인이다. 원인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꼭 물리적인 어떤 질병이나 고통이 영적으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어떤 사고나 이런 걸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것은 스스로 이제 파악해 봐야 하겠지만 때로는 원인 모를 아픔이나 질병이나 고통 혹은 영적인 어떤 좌절감이나 소외감이나 여러 원인을 분명히 알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영적인 실존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As long as he adopts the quality of Elijah and acts out of truth, he's guaranteed to marry to return to his true self and eventually act outside in a manner that is truly congruent to within. 이 주석가는 좀 이게 좀 더 현실적이고 개인적으로 해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것은 이제 고대 사회에서나 중세 어떤 신학자들에게는 어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어떤 올 존재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뭐 세례요한의 엘리야로 비유하기도 하지만 약간 하세디즘적인 관점으로 좀 더 개인의 영혼의 영적인 과정으로 봤을 때 모든 개인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엘리야의 속성을 부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석가가 재밌는 말 하죠. The quality of Elijah. 그러니까 엘라이자, 어떤 엘리야의 속성을 그가 받아들였을 경우에 혹은 받아들이는 한 그리고 엘리야의 속성대로 진리를 추구하려는 어떠한 행동을 할 때에 여기서 행동이라는 건 생각과 언어와 행동, 물리적 행동을 다 아우르는 것이죠. 그런 진리를 찾으려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는 신으로부터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보장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종국에는 결국에는 eventually act outside in a manner that is truly congruent to within 자신과 진짜 관련된 그러니까 자신의 뿌리에 기반한 진짜 자신의 모습대로 행동하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비록 지금은 모든 게 혼재되어 있고 그 혼재된 것이 실존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혹은 뭔가 이질감이 느껴지는 삶을 살고 행동하게 되지만 주변 환경에 의해서건 뭐 피조적 한계나 어떤 삶에 의해서 혹은 영적인 상태에 의해서 하지만 계속적으로 영적인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이질적인 삶 속에서도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 참된 나를 발견하게 되고 결국에는 참된 나의 모습으로서의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진리를 추구하려는 비록 어둠 속에 있지만 빛을 추구하려는 그 자세 혹은 그 태도 혹은 그 마음, 행동, 생각이 바로 엘리야의 속성이다 라고 약간 심리적으로 해석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long with this root, alignment, fitting connections will manifest and be restored. 아무튼 이렇게 진리를 추구함으로써 좀 의역을 하면요. 진리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신에게 가까워지고 신에게 가까워진다는 것은 여러 신학자들도 표현하듯이 신에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빛을 추구하고 빛에 가까울수록 자기 자신을 더 밝히 안다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게 굉장히 이제 여러 종교에서 보여집니다. 나를 찾고 싶으면 신에게 가야 되고 반대로 신에게 가다 보니 나를 찾게 되고 혹은 반대로 나를 탐구하고 찾다 보니 신을 발견하고 뭐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카발라적으로는 대우주, 소우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요. 아무튼 유대교 카발라적으로 봤을 때 feeling connections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영적인 현실은 사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최종적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 혹은 질서를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본래 나의 영적인 뿌리에 이제 접근하게 되고 feeling connection 여기서 이제 그 연결고리를 연결을 이제 다시 고치게 된다. 혹은 이제 reconnection 혹은 reconnecting 뭐 다시 재결합 뭐 약간 인터넷용으로는 재접속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본래 뿌리와 다시 연결됨으로써 고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영이 혹은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보면 The reason why Elijah will do this is because he himself is a combination of souls. His nephesh coming from the level of Nadab and Abihu of Cain, as we will explain later.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시디즘이나 약간 현대적인 어떤 해석법에서 개인주의적인 어떤 해석법에서는 이제 고대 혹은 중세 쓰여진 이 샤라 길그림 자체는 이제 중세에 써졌죠. 한 16세기 정도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근대적으로 약간 개인의 관점에서 해석을 했을 때는 엘리야의 속성으로 해석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이제 엘리야의 속성으로 해석되는 이 엘리야, 이 왜 하필 많은 선지자들 혹은 예언자들 중에서 엘리야를 굳이 선택하였느냐에 대한 설명으로서 엘리야가 이러한 회복의 화신으로서 화신이라는 게 이제 불교적 용어긴 하지만요. 아무튼 뭐 비유를 하자면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엘리야라는 인물을 선택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샤라 길그림의 저자의 말에 따르면 엘리야라는 인물은 영적으로 그 역시 혼합되어 있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의 네페시는 가인의
나답과 아비후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 말은 루아크나 네샤마는 가인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부터 비롯된 것들이 섞였다고 볼 수 있겠죠.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이후에 더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His Ruach came from another level, although I did not learn from my teacher from where. 그러고는 뒤에 약간 설명을 하네요. 즉, 네페시는 가인의 나닥과 아비오로부터 왔지만 그의 루아흐는 다른 레벨, 즉 아담이나 아벨로부터 왔다는 걸 암시하죠. Although, 비록, 하지만 더 자세한 이야기는 내 스승으로부터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야기 해준다는 건지 안 해준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스승으로부터 정확히 그 뒷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there are many other issues regarding this matter. 이와 관련돼서는 다른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정리를 하자면 엘리야라는 선지자 혹은 예언자를 탁 집어가지고 각 개인의 영혼들이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추구함으로써 자신의 참된 영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 혹은 그런 성질 혹은 속성을 엘리야라는 인물로 비유를 하는 이유는 엘리야라는 인물이 그 엘리야라는 인물 자기 자신도 여러 영혼들이 혼재되어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다른 인물들도 아마 다 섞여 있었을 겁니다. 근데 굳이 엘리야라는 인물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엘리야가 뭐 기독교 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뭐 대표적인 인물이 있지만 사실 유대교 내에서 엘리야처럼 어떤 물리적인 의미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간 경우는 전승에 따른 뭐 에녹의 전승 빼고는 없죠. 거의 사실상 없죠. 그리고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엘리야의 삶을 보면 사실 엘리사라는 자신의 후임자를 찾기 전까지는 굉장히 고난스러운 삶을 살게 되죠. 클라이맥스를 갈매산에서 한번 보여줬다 하더라도 보여진 이후에서도 쫓기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많은 광야를 거치고 시내반도 쪽도 한번 가고 여러 가지 이제 좌절과 외로움을 다 경험을 하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마지막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아마 이러한 어떤 개인의 영적인 여정을 잘 설명해주는 혹은 하나님이 각각의 영혼에게 바라는 모습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아마 엘리야로 이러한 인물의 속성이 각 영혼들에게도 펼쳐져 있다라고 아마 설명한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주석을 보면요. Elijah comes from a great level of perfection. 엘리야는 일단 영적으로 높은 수준으로부터 완성된 a great level of perfection. 약간 의역을 하자면요. 이게 of perfection인데 좀 의역을 하자면 엘리야는 완성된 형태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부터 온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야기 내러티브 속에서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불마차를 타고 올라가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완성된 형태로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영적인 수준을 이룬 인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건 엘리야라는 인물 혹은 그걸로 표현되는 영혼이 높은 수준에서 왔다는 것이죠. His awesome soul, root stood before God, before creation. 그의 영적인, 완성된 형태의 영적인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이제 또 설명해 주는데요. 그의 높은 수준의 놀라운 영혼의 그 뿌리는, 높은 수준의 뿌리는 이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유대교 전승은 뭐 여러 랍비들마다 여러 개가 있긴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기적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번쩍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약간 기적이라는 것이 창조 이전에 준비되어 있다가 때가 도래할 때
이렇게 계시되는 혹은 이렇게 펼쳐지는 것으로 많이 표현이 되거든요. 아마 이와 마찬가지로 엘리야라는 인물로 이 땅에 계시되는 혹은 표현되는 그 인물이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는 이 샤라 길굴림의 맥락에서 봤을 때는 모든 인류의 영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나님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한 영혼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In order to afford him the ability to reach down to the world's problems and fix them, he was also set up in a problem.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앞에서 설명드렸던 어떤 맥락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이 엘리야라는 영혼은 혹은 그 인물을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자신 앞에 세움으로써 즉 준비해 둠으로써 이 세계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높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 세상으로 굳이 내려오게 하여서 이 땅에서 여러 문제와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걸 고치는 어떤 대명사로서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엘리야의 영혼은 이 땅으로 실제 내려와서 엘리야라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살았고 여러 세상의 문제들에 봉착하게 되었고 그것을 고쳐나갔고 실제로 그 자신도 그러한 문제 속에 들어가 경험하였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Many times the idea applies to every person. 바로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이 이 시대의 모든 영혼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This idea,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요. 즉 모든 영혼들도 엘리야처럼 본래는 어떤 의미로 굉장히 네오플라토닉적이죠. 근데 이제 유대교적인 어떤 또 그 타밈 어떤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약간 유대교적으로 해석하자면 모든 영혼은 본래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뭔가 엘리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의 어떤 혼재된 혼란 가운데서도 그 문제를 맞닥뜨리면서 고쳐나가는 모습이 모두에게서도 보여지고 모두도 엘리야처럼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ings that are intrinsically wrong for him are actually part of his tikkun in order to fix the universe. 또한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또 우리에게 던져주죠. 즉 엘리야라는 인물 혹은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영혼은 본래 영적으로 높은 수준의 영이었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영이 이 땅으로 이 땅이라는 곳으로 어떻게 보면 하늘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경박하고 약간 물론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선하다고 해도 앞에서 설명한 바 같이 질서가 무너지고 혼재된 상황으로 떨어진 것이죠. 어떻게 보면 흙탕물 속으로 들어와서 문제를 스스로 맞닥뜨리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엘리야의 모습이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내면적으로 모든 영혼들은 각각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로 주어지는 어려움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어려움들은 사실상 actually 사실상 part of his tikkun 그의 참 모습을 혹은 진실된 모습을 찾아가기 위한 과정 중 하나라는 것이죠. 과정의 일부 중 하나라는 것이죠. In order to 그 목적은 뭐냐면 to fix the universe 우주를 고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시적 관점에서는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인 것이고 자기의 본 모습과 자신의 원래 자리와 자신의 본래 모습과 자리에 기인한 자신의 본래 어울리는 행동을 되찾기 위해서. 솔직히 어떻게 보면 자유롭기 위해서 자신의
참된 모습을 누리기 위해서 영적인 여정을 가지만 그러한 어떤 의미에서 개인적인 영적으로 굉장히 어떤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행동들이 사실상 이 세계를 고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받으려는 속성, 의지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주의적이지 않을 수가 없죠.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한 개인적인 의도가 하나님의 뜻과 부합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할 때, 그 개인 어떤 의미로 개인주의적인 그런 자신을 위한 행위들이 결국 세계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고쳐 나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 티쿤이 우주적 티쿤을 또 이뤄 나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s mentioned, 이와 같이 앞에서 언급한 바 같이 the person needs to know that this ends up expanding his own horizons. 즉 이와 같이 즉 결론은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좀 의역을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현실이 굉장히 어둡고 암울하고 자신의 모습과 다르게 자신을 drive 이렇게 이끌어간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현실이 그렇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현실이 질서 없이 높은 것이 밑에 있기도 하고 밑에 있는 것이 위로 올라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자리를 찾지 못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영적인 공허감을 느낀다거나 뭔가 맞지 않음을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샤하라 길구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물론 첫 번째 단계는 현실이 그렇다는 걸 깨달아야 되고 이제 두 번째 단계로서는 하지만 그 상태가 정상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서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여정을 가면서 나 자신을 찾아가려 노력하면 즉 나의 본래의 뿌리와 다시 재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면 그 결과 나뿐만 아니라 이 피조세계 역시 더 나아가서는 이제 공동체적인 아담이라는 아담의 뿌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뿌리이기도 한 그 아담을 고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어떤 의미로 to know that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즉 this ends up expanding his own horizons. 즉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의 어떤 지적이고 영적인 지경을 넓힐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지식이냐? 다시 돌아가면 첫 번째는 이제 영적인 현실이 그러합니다. 즉 intermingled souls, 영혼들이 다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각각의 영혼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제자리에서 어긋나 있다는 것이죠. 뭐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저쪽에 있기도 하고 저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있기도 하고 위에 있어야 되는데 아래에 있기도 하고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예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카발라학자들이 영적인 세계를 보니, 관찰해 보니 아담에서 비롯된 네페시에 아담이 아닌 다른 영에서 비롯된 루아흐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영혼도 네페시 루아흐 네시마가 서로 다른 뿌리를 둔 것들이 혼재돼서 섞이더라. 그런 거 볼 때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는 영적으로 혼재되어 있다. 혼합적이다. 근데 이게 원래 바른 모습이었을까? 카발라학자들의 의견에는 아니라는 것이죠. 원래 이 모습은 아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모습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는 질서 있게 될 것이다. 그럼 현실적으로 질서 있는 모습이 가능하냐? 우주적으로는 메시아가 올 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하시디즘의 의견이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여정을 가면서 결국엔 자신을 찾을 수 있고 자신을 찾음으로써 자신의 본 모습에 기인한 더 이상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자기다운 행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실 자기다운 행동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는 최고의 자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능하다는 것은 이제 암시하는 섹션이 이번 Intermingled Souls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